갑자기 사임한 이승환 목사에 대한 사임 찬반 투표를 진행한 뉴욕 장로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사임에 반대하는 교인이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민족 청소년 집회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IYC가 프라미스 교회에서 나흘간 열려 청소년 영적 부흥 운동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계 최대 연합 집회 2015 호산나 복음화 대회가 오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LA 은혜교회 한기홍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필그림 교회에서 열립니다. 소아마비 장애에도 불구하고 36년간 찬양 사역자로 활동해온 전용대 목사가 최근 뉴욕을 방문해 찬양과 간증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갑자기 사임한 이승환 목사에 대한 사임 찬반 투표를 진행한 뉴욕 장로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 사임에 반대하는 교인이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인들의 압도적인 사임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 노회에서 사임 최종 결정의 참조용으로만 활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승환 목사의 사임 찬반 투표가 열린 뉴욕 장로교회. 임시 공동의회 투표 결과 유효 투표수 596표 가운데 사임 반대표가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403표를 얻어 찬성 193표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압도적인 표차의 결과가 나오자 사임 반대를 외친 교인 측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사임 찬성 측은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 따라 담임 목사의 사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9월에 열릴 정기노회에서 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참고한다는 것이 노회의 설명입니다. 이날 임시공동의회는 뉴욕 장로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A 한인 동북부 노회 노회장 구자범 목사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승환 목사는 이날 투표 후 강단에 올라 교회의 앞날을 위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면서 사임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임을 철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제가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신 것 같고 한 400명 정도가 제가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셔서 이 교회가 외부 사람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손가락질 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제가 사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내리신 결정이라 생각할 때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이 목사의 사임을 반대하는 교인들은 이날 시무장로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위해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회가 서면으로 밝힌 이 목사 사임의 발단에 따르면 할렐루야 대회에서 이단 시비가 있는 소강성 목사의 집회에 교회 찬양대가 동원된 것과 교회 별관의 시니어 아파트 추진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목사는 당회에서 지적한 교인 수 감소에 대해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목사 사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시무장로의 신임을 묻는 투표 청원 서명도 진행되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민족 청소년 집회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 IYC가 프라미스 교회에서 나흘간 열려 청소년 영적 부흥 운동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IYC 청소년 대회는 인기 크리스천 밴드 스타필드를 비롯해 대규모 집회 부흥 강사 루이스 팔라우 목사 등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민족 청소년 부흥 집회가 열린 프라미스 교회. 화려한 조명 아래 크리스천 밴드의 강렬한 음악이 예배당을 울리자 다민족 청소년들이 무대 앞에 모여 함께 손을 흔들며 찬양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가수 가운데 한 명이
사람인 제프 데유가 자신의 인기곡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청소년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이어 청소년 전문 사역자 히스 아담스는 청소년들이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자 하나님을 향한 청소년들의 눈빛이 강렬해집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나흘간 펼쳐진 다민족 청소년 대회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뉴욕시를 중심으로 20여 개 나라 다민족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번 청소년 대회에는 유명 크리스천 밴드 스타필드를 비롯해 필 위크햄 등이 찬양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주요 강사로는 대규모 부흥운동의 선두주자 루이스 팔라우 목사와 미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조지 우드 목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집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롱아일랜드 스토니브룩 주립대 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교계 최대 연합집회 2015 호산나 복음화 대회가 오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필그림교회에서 열립니다. LA 은혜교회 한기홍 목사는 아버지여 이 나라와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뉴저지 연합 부흥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는 지난 2일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성공적인 호산나 대회를 위해 2차 기도회를 열고 만전을 기했습니다. 교협 임원들과 목회자들은 이날 호산나 대회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들은 연합 부흥회를 통해 새로운 영적 각성의 시대를 기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호산나 대회가 시작되는 7월 29일 전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5차례에 걸쳐 기도회를 열고 대회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 증경회장 김정문 목사는 이날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대적 위기를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한기용 목사는 지난 5월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국회 의사당에서 미국의 영적 회복과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기도를 드려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그 복음화 대회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강사님 보내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특별히 우리가 모험합니다. 교협은 호산나 대회에서 10명의 크리스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과 장로 성가단 등이 찬양으로 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세 때 갑작스런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됐지만 지난 36년간 찬양 사역자로 활동해온 전용대 목사. 그는 세네 차례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로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울리는 찬양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전 목사는 최근 뉴욕을 방문해 할렐루야 대회 등에서 찬양과 간증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용대 목사는 처음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다가 19세 때 갑자기 찾아온 소아마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지난 36년 동안 찬양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번 자살을 했었거든요. 결심한 게 아니고. 아,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네. 시도를.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목발 때문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살다가 지친 거죠. 왜냐하면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잘 아시겠지만 네. 외로움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돈을 줬는데도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면 소금 뿌리는 거죠. 목발집은 제가 왔다고 재수 없다고. 또 커피숍에 가면은 사람 만나러 갔는데 동전을 먼저 내미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요.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8개의 음반을 발표한 전 목사는 지난 2002년에 대한민국 최우수 복음성가상을 수상하고 한국복음성가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주여 이 죄인이, 주를 처음 만난 날 등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감사를 찾지 못하니까 자살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감사하고 오늘 사는데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은 웃을 수 있다. 저는 미래가 없거든요. 내 지방칸 없죠, 물질 없죠, 건강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실 걸 기대하니까 웃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상으로 단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